전북 청년 작가들과 도민이 소통하는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치열함과 진실함이 묻어나는 전북 청년 2015전 함께 만나보시죠. 전북 화단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청년 작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지난해 10월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전북 청년 2015전 어떤 전시회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10월경에 공모를 했어요. 전북 청년 작가들을 공모를 했는데 78명이 응모를 했고 그중에 저희가 4명을 선발했죠. 이 4명 작가의 전시가 지금 공간 전시 정관을 통틀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작가들 중에 일부는 그 아시아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 작품, 이 청년 전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매년 이런 청년 작가 전시를 할 거고요. 올해도 가을쯤에 이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또 내년에도 이런 전시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는 청년 작가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김병철, 김성민, 이주리, 탁소연 등 도내 출신 청년 작가 4명의 설치, 회화, 한국화 작품 95점이 전시됐으며 작품 제작 과정과 인터뷰가 담긴 영상으로 관람객들의 작품 이해를 높였습니다. 그 많은 작품 중에서 4명 뽑힌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더더욱 이제 작품이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요. 역시 예술가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전라북도 예술가들이 많이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전북 미술을 이끌어 나갈 청년 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은 오는 7월 12일까지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청년 작가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이번 전시가 도내 작가들이 아시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